안녕하세요. 오늘은 옷이 아닌 엄마의 브로치들로 요리를 해볼게요. 그간 받은 브로치들이 좀 되는데요. 얌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이 대부분이라 예전에는 잘 안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올드하다고 생각됐던 엄마표 장신구가 은근히 좋아지더라고요. 잘하면 재밌는 매치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 의외의 조합이 나와 이번 회차의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관심을 갖고 매치에 신경을 써주면 애정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니 예뻐 보입니다. 세월을 머금은 옛 브로치들이요. 의욕을 부린 끝에 찾은 브로치 활용법 스타일텔링 시작합니다. 자개 소재가 전 좋더라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요. 내추럴한 우윳빛의 꽃은 어느 옷 위에 착지해도 거부감이 없거든요. 특히 봄 되면 손이 먼저 가는 엷은 회색 재킷 위에서 흰 꽃은 유난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회색, 화이트, 브라운으로 구성된 차분한 팔레트와 함께한 자개꽃은 옷차림에 그려지는 환한 미소 같다는 생각에 자주 차게 됩니다. 줄무늬는 줄무늬 자체로 힘이 있어 굳이 브로치를 안 해도 됩니다만 하면 여느 줄무늬 티 룩과 차별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너도 나도 줄무늬 티를 입잖아요. 한 줌의 여성스러움을 슬쩍 묻혀봤어요. 꽃이 옷하고만 어울리라는 법은 없죠. 무늬 없는 회색백, 무난해서 좋지만요. 기분 전환시킬 수 있다면 썩 괜찮은 일 같아서요. 덜 지루해야 패션 스타일이 진보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거즈면 소재의 롱 재킷에 달아봤어요. 화사한 것이 꼭 코르사주 같아 보이죠? 꽃 한 송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있으면 어딘지 모르게 달콤합니다. 왠지 교장 선생님 재킷에 다소 꽃이 꽂혀있을 법한 진주 브로치인데요. 또 한번 줄무늬 티셔츠를 동행시켜 볼게요. 가로로 쳐진 줄무늬는 제게 오선지 악보를 연상시켜주는데요. 음표 대신 진주 브로치를 넣어봤어요. 교장 선생님 필 별로 안 나죠? 여성여성한 브로치는 매니시한 옷을 만나야 올드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청 재킷과의 만남을 만들어봤습니다. 칼라에 살짝 걸터한 듯이 꽂아주니 진주 부케의 속옷한 느낌이 진보해 보이지 않아 새로운 미래가 그려지네요. 뭘 걸치기가 애매할 때 머플러는 그럴싸한 겉옷이 되어줍니다. 머플러 한쪽 자락에 자리를 잡아봤는데요. 진주 한 움큼이 귀여워 보이죠? 아직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으면 꼭 부탁드릴게요. 그야말로 클래식한 보석스러운 스타일이죠. 셔츠 맨 위, 칼라 사이, 리본인 척 치장 좀 해봤습니다. 흰 셔츠를 꾸며주고는 싶은데 긴 목걸이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짧은 걸 하자니 마땅하지 않을 때 내볼 수 있는 멋입니다. 브로치의 특장점 또 하나는 단추가 없는 니트 카디건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 카디건은 안쪽에 달린 리본으로 여며서 입으면 되는데요. 안의 옷을 내보이고 싶지 않을 때 이 브로치로 닫아주니 우아한 기운이 들어서는 느낌입니다. 돌이켜보면 옛날엔 옷을 지금처럼 다채롭게 코디를 하지 않고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무슨 옷을 입을까가 어떻게 입는 것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니 브로치 따위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티셔츠의 품이 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전 이런 방법을 씁니다. 남는 자락을 잡아 브로치로 고정시켜주면 품에 맞는 티셔츠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모르고 보면 주름을 잡아넣은 드레이핑 된 티셔츠 같죠? 엄마표 브로치 하면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 카메오 브로치 아닐까요? 무늬가 일체 없는 티셔츠가 허전하면 브로치의 위치를 가운데로 옮겨보세요. 티셔츠가 모양 좋은 브린 모습 나쁘지 않네요. 털을 바꿔 이번에는 가방이 브로치의 둥지가 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순조롭게 멋을 내려면 말랑말랑한 니트 가방이 바람직한데요. 중앙에 자리를 딱 잡으니 무슨 버클 같아 보이죠. 파란색 카메오 브로치도 있어 옆쪽으로 위치를 바꿔 달아봤어요.
카베오 브로치 뒤쪽을 보니 목걸이 펜던트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고리가 있더라고요. 연핑크 셔츠랑 찰떡궁합이죠. 이곳저곳 묻어나게 어울리는 개구리 모양의 금속 브로치는 떨어진 단추의 존재를 잊게 할 만큼 자리 잡은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죠. 단추 구멍을 보기 좋게 가려주니까요. 단추를 제자리에 달아주기 싫은 거 있죠. 개구리가 앉아있는 모양새가 재미나 다양한 브로치로 꾸며주려고요. 세 번째 브로치 룩에서 단추 없는 얇은 카디건을 여미는 수단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옆쪽으로 잡아당겨 사이드 여밈을 시도해봤어요. 파란색 목걸이를 더해 오리엔탈스러운 뉘앙스를 고조시켰는데요. 맨 처음 여미기 전의 카디건과 사뭇 다른 분위기죠. 개구리가 머리띠에 올라탄다면 어떨까요? 귀엽지 않을까요? 해보는 거죠 뭐. 개구리가 납작해 머리에 딱 달라붙으니 머리띠 일부러 보이네요. 자주 차지는 않지만 머리띠는 정신 좀 차려볼까 하는 기분에 사로잡혔을 때 하면 후련한 느낌이 듭니다. 알라스맨 포션.